들어가네 진짜. 너 입 줘봐 입. 너는 뽀뽀에 미쳤냐? 오빠 나 얼마큼 사랑해? 얼마 필요한데? 포인트를 너무 정확히 알아. 나 잘하는 거 알았어요. 두 마디 했는데 정확하게 하니까 말을 못하겠어. 돌을 못 버렸어. 그렇게 본토에 그 저기 뭐야 입고 그렇게 녹음을 시카고라고 하는데 엑스라지 적당히 커야지. 그 해머가 동산타월에서 엑스라지. 아니. Can't touch this. 외국 가수들이네. MC 해머.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럼요. 가 예. Can't touch this. My my my. 오. MC 해머가 이제 같이 제작을 함께 했고 그 당시 이제 그렇게 이제 쫙 하러 다녔지. 믹싱을 하고 비행기 타고 시카고를 가고. 근데 그 당시에 멤버들이 4명이고 스태프들이 해가지고 한 10명 되니까 10명씩 움직이려면 아 해머 식구들도 한 8명 됐거든. 해머 식구들. 아니 서울에 니네 식구들은 어떡하고요? 무슨 해머 식구들하고 같이 다니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이제 가끔 퍼스트 타고 하니까. 에이 무슨 네가 그런 클래스가 되냐. 그래. 이 형은. 네가 무슨. 아니 이 형은 무슨. 그때는 그냥 가는 거야. 뭐. 표 없으면. 그러니까 표 없으면 퍼스트 클래스 타고. 그래. 표가 있으면 이제 비즈니스 타고. 아유. 그때 네가 그렇게 막. 비즈니스 타고 퍼스트 타고 그래가서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야.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야. 지금은 배 타고 가잖아요. 여기서 나와야지. 아. 무대에서. 아. 거기 현관이에요. 알아. 꼭 잊으리 립스틱 짙게 바르고 사랑이란 길지가 않더라. 영원하지도 않더라. 나팔 꽃보다 짧은 사랑아 속죠. 사랑아. 야.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의 가수 김수미 씨. 내 안녕이 제주도 내 안녕이 여러분들. 대단한 내 안녕이 퍼포먼스 환상적인 퍼포먼스 악구르기 뒷구르기 김수미의 내 안녕이 제주도 제주도 푸른과 내 안녕. 다시 한번 김수미 사실은 내 안경을 볼 수 없을 만큼 아쉬움을 안기면서 2층으로 올라가십니다. 김수미 씨, 좋은 밤 되세요. 이제는 또 김수미 씨의 공연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뭐 물어볼게. 봐봐, 여자친구를 만났어? 어? 여자친구를 사귀었어? 자, 얼마나 여심을 알고 있는지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아, 여심 테스트. 얼마나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지. 여자의 마음을 어느 정도 50% 이상은 헤아려야 좋은 여자를 만날 수도 있고 여심 테스트. 뭐 연애도 뭐 잘 할 수 있고 딱 보인다. 네. 나는 인생 자, 완전 퀴즈야. 퀴즈 탈락? 갈게요. 아, 넌 좀 괜찮아. 너 탈락. 제가 우리 미운 애새끼. 야, 미운 애새끼. 야, 미운 애새끼. 애새끼라니. 우리 뭘 보는 거야? 집에 가면 아니, 미운 우리 새끼를. 야, 미운 우리 새끼야. 미운 애, 미운 애새끼. 우리 엄마가 아직도 나를 신생아처럼 돌보고 계셔. 얼마나 귀엽냐. 얼마나 귀엽냐. 너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이사를 했어. 근데 집이 새 집이야.
눈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심해서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아, 새집 냄새, 새집 냄새. 새집 중. 그렇다고 문을 열면 또 대로변이라 매연이 또 너무 심해. 아~ 그래서 계속 기침이 나와. 아유,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근데 이때 오빠들 중에 한 명이 들어왔어. 자기야, 나 오늘 이사했는데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심해서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문을 열면 매연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문을 여는 게 좋을까? 닫는 게 좋을까? 나 자, 탁! 제 흠! 자,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마. 자, 정답 말하려고. 문을 열면 매연! 닫으면 새집 냄새. 나 문 열면 너무 머리가 또 아프고 또 닫고 있으면 페인트 냄새 머리가 너무 아파. 자기야, 나 어떡하지? 나는 이렇게 얘기했어. 어, 그래 자기야, 그러면은 우리 집을 이사를 잘못 온 것 같은데 이사를 잘못 온 것 같은데 좀 다른 데로 내가 집을 한번 알아볼까? 탈락? 정답, 정답. 이걸 아니야, 아니야, 그, 아니야 그냥 알아, 너무... 안아주면 돼. 어, 에이, 뭐. 알아주고 아, 어. 그, 그런 걸로? 말도 안 되지. 안아주면 돼. 그럼 미친놈이지. 어? 비슷해. 어? 비슷해. 왜? 자, 비슷해. 좋아. 자, 뭐라고? 아니야, 뭐라고 자기야, 뭐라고? 그게 비슷하다고? 안아주고 어. 머리 아파? 그럼 그냥 이마에 뽀뽀? 무슨 이마에 뽀뽀야? 아, 난, 저, 난 더 할래. 뭐. 안아주고 주머니에서 저 머리 나갔다. 핀을 왜 줘? 머리 아프다. 두통, 치통이 X이죠. 근데 재훈이 형이 맞네. 두통약 주면 되겠네. 아니야. 그럼 정답, 정답이 뭐야? 여기 나중... 정답은 너 괜찮아? 자기야 아. 괜찮아? 아. 많이 아파? 그래, 그래. 요런 거. 걱정을 뭐야 그거? 아~ 걱정. 걱정. 아. 걱정. 물어보는 거. 야 물어본다고 머리 안 아프지 않지? 지금 이거는 그, 봐봐. 그 정도면은 내가 문 열었을 때 여자친구 쓰러져 있었어. 질문이. 다음 거야. 이거는. 그럼 다음 거 할게요. 어차피 다 탈락이야. 탈락. 자 그럼 여자친구가 자기야 나 얼마나 사랑해? 자기야 나 얼마나 사랑해? 라고 물었을 때 가장 바람직한 답변은? 잠깐만, 이제 반대로요, 반대로. 난 이거 딱 떠올랐는데. 형부터. 아니,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잖아. 얼만큼 사랑해? 얼만큼 사랑해? 아, 얼마나 사랑하지? 얼마나 사랑하지? 여, 어, 거칠게요. 야, 더 이상 표현이 어딨어? 뭐야 영혼도 없고 최고의 표현 영혼이 없다니 아 정말 사랑하지 그게 뭐야 영혼도 없지 땡 정말 사랑하지 아니 땡이야 아, 그거 그거 땡 나 오빠 나 오빠 오빠 나 얼마나 사랑해 나만큼 사랑해 땡 왜 난 내가 제일 사랑하는데 완전 탈락 완전 탈락 어 기준이잖아 난 나 나만큼 사랑하면 최고로 사랑하는 건데 너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내가 그랬잖아 넌 싸운다고 너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내가 그랬잖아 넌 싸운다고 좀 생각을 좀 해라. 맞아, 별거 아닌 걸로 이혼 안 됐어. 나 이제 아까부터 생각, 이게 딱 떠올랐어. 더 이상 사랑이 없을 만큼. 야, 이혼하시다. 올해도 안 되는 거야, 올해. 형, 대사 생각하지 마. 야, 이혼하시다. 올해도 안 되는 거야, 올해. 형, 대사 생각하지 마. 이혼까지 찍었던 영화를 50년. 영화를 50번 찍었다, 영화를. 형, 무슨 아니, 그렇게 어떻게 대사 많이 찍지? 진짜 이혼 생각이야. 아, 영화를 찍었다. 아니, 진짜 내가 머리 딱 쓴 생각에 첫 번째. 먼저. 오글거리는 땡이 대사를 많이 치니까 뭐 진짜 리얼이야 더 이상 사랑이 없을 만큼 더 이상 사랑이 없을 만큼 나는 그냥 현실적인 나 항상 현실 그게 네가 할 소리냐 그냥 가장 현실적인 거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더 어 땡 둘 다 온갖 로맨틱한 적은 다 로맨틱이 아니고 가장 안전한 답 아니야 나는 더 둘 다 무슨 로맨틱 듀오야 뭐야 아니 뭐 그렇다는데 왜 그래? 나 괜찮은데 뭐 그렇잖아 아니 원래 닭살도 웃는 말 아니야 그런 거는 원래? 이게 뭐 형도 내 스타일 아니야 자 오빠 나 얼만큼 사랑해? 어? 오빠 나 뭐라고? 오빠 나 얼만큼 다, 사랑해? 더 듣고 싶은 거 뭐? 들어하네 진짜 내가 더 잘할게. 뭐야? 네가 아 있어봐 안 끝났어. 내가 더 잘할게.
네가 그런 질문을 하게 해서 미안해. 뭐야 이게? 아니 근데 이거 이해해. 그 무감각해졌어. 무감각해졌어. 형 왜 이렇게 쿨한 척해? 아, 그러면 자기 스타일대로. 응. 자기 스타일대로 해봐. 자기 스타일. 오빠 나 얼마큼 사랑해? 왜? 왜? 아 얼마큼 사랑하는데 직접 확인하고 싶단 자기 스타일이야, 말이야. 왜? 아 그냥 너가 나 사랑하는 것보다는 더 사랑해. 아, 오빠 근데 그거는 내가 오빠를 얼만큼 사랑하는 줄 알고 그걸 나보다 더 사랑한대? 그러니까 그치. 무조건 네가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널 사랑할걸? 아니 그걸 어떻게 장담해? 좀 싸우면 안 된다니까. 아니 이거 너하고 나하고 성격이 안 맞네. 아니 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정도보다는 내가 더 클 거라는 얘기하는 오빠, 건데. 오빠 잠깐만 지금 나한테 언성 높이는 거야? 우리 이혼해. 아, 오빠 정도... 지금 난 대들어? 싫을 오빠 정도... 지금 난 대들어? 대들어? 내가 너한테 대들지 못할 만큼 이런 내가... 말하는 여자 만나기 쉽지 않은데. 내가 사업이 망했다 치자. 야 어른한테 대들어? 아무리 망해 내가 돈 못 번다고 대들지도 못하냐? 와 자기 자책 저런 게 너무 싫어. 제일 싫어. 아 꼴배기가 싫어. 내가 꼴배기 싫다고? 사업다 꼴배기 싫다. 근데 우리 이혼해. 오빠 나 얼만큼 사랑해? 아니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 눈이 뻥뻥하네. 형 뭐 인질이에요 형? 형 진짜 잘못했어. 형 뭐 인질이에요 형? 오빠 쳐다보지 마. 나 지금 화났잖아. 와, 진짜? 오빠 쳐다보지 마. 나 지금 화났잖아. 쳐다보지 마. 야 이런 왜 사귀냐? 야 진짜 같은데. 형 진짜 무슨 쳐다보지 마. 그러니까 왜 쳐다보지 마. 쳐다보지 마. 아, 나 안 본다. 진짜. 안 본다. 눈 깔아. 쳐다보는 것도 싫어? 싫어. 너무 싫어. 아, 뭐야, 나. 오빠 말고 다른 사람 만나고 싶어. 아, 쳐다보지 말랬지. 아, 알았어, 미안해. 아, 쳐다보지 말랬지. 아, 알았어, 미안해. 계속. 야, 너 왜 쳐다봐? 야, 그럼. 야! 야, 이거 깡패한테 걸린 거네. 야, 이거 깡패한테 걸렸어. 이 정도면 안에 지갑이 손댄 거야. 이거 중요한 게 있는데, 너는 한번 경고를 쳐다보지 말라고 했는데, 또 쳐다 왜 쳐다본 거야? 이건 뭐 어떻게 희망을 가려 걸어본 거지. 아니, 이 정도면 누그러들지 않을까. 이 정도로 싫은 건 진짜. 난 이런 거 좋아해. 자기 스타일, 김희철. 나 해봐, 난 어. 자, 오빠 나 얼만큼 좋아해? 아, 얼만큼 사랑해? 내가 나 사랑하는 만큼 알지? 나 완전 사랑하는 거. 아니, 웃기지 말고 똑바로 말해. 똑바로 말했잖아. 그럼 뒤로 돌아서 말했네. 그러니까. 얼만큼 사랑하냐고. 한국 사는 거 같고. 난 하늘만 떼고. 나 막 장난치는 거 좋아해서. 얼만큼 사랑하냐고. 내가 나 사랑하는 만큼 사랑해. 그러니까 다른 표현. 넌 나 얼만큼 사랑해. 아니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나 두 번째로 물어봤잖아. 아니 그러니까 내가 먼저 물어봤으니까 내 먼저 물어보면 대답을 하고 말해. 내가 먼저 물어봤으니까 내 먼저 물어보면 대답을 하고 말해. 난 나만큼 너 사랑한다고 넌 나 얼만큼 사랑해. 아니 그래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싸워라. 아니 그래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싸워라. 야 시소에서 싸워. 시소에서. 시소. 구름다리에서 싸워.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유치야 하는 거야. 자, 오빠 나 얼마큼 사랑해? 오빠 나 얼마큼 사랑해? 얼마 필요한데? 용돈 카드. 용돈 카드. 돈 있어야지. 조심 말고 카드 줘야지. 저도 반응 못 하는 거 보자. 가서 저 반응 못 하는 거. 입고 싶은 거 좀 사 입고. 오빠 비밀번호는? 쓰고. 현금 인출 안 돼? 63 재훈. 뒤에 거 네가 맞춰서. 이것도 63이야? 이것도 괜찮겠다. 68 아니야? 아, 오빠. 98 재훈 아니야? 야, 오빠 그러면은 나 얼마까지 줄 수 있어? 이거? 이거 뭐 저 한도 없는 거니까. 와. 이거 선에서 적당히 쓰고. 그러면 나 오늘 5천만 원만 써도 돼? 미친 거 아니야? 5천만 원은 너무 있다. 아니요. 야, 5천은? 오빠가 아니, 야, 아니 오빠가 한도 그렇지. 없다고 치니까. 너 누구 좀 거덜낼 생각이야 지금? 됐어. 너 사랑하는 사람 나 사랑하는 사람 또 있을게. 우리 이혼해. 지금 세 명은 다 이혼이야. 아니 그만 좀 싸돌아다녀. 대체 왜 이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잠깐. 오빠 요즘 버는 거 뭐 있어? 대체 왜 이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오빠 요즘 버는 거 뭐 있어? 아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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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아니 왜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 어떻게 하냐고. 너무 슬퍼서. 형 나를 쳐다보지 말라고 했어. 너무 정확해. 그렇게 엄지를 너무 정확히 알아. 나 쳐다보지 말라고 했어. 아니 그 눈물 너무 정확해. 그렇게 해요.
두마디 했는데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말을 못하겠어. 돌을 못 보내. 아니 그래서 울면 어떡해. 아 저형 진짜. 그럼 뭐라고 얘기해. 상황인데 뭐 뭐라고 어쨌든. 얘기해. 아 눈물 안 나. 눈물 못 보면서 해서 말을 못해. 아니 울면 이게 상황이 아니 계속 가야지. 쳐다보지도 말라고 소리 들었는데 나는. 눈물이 흘리냐. 아니 제 앞까지 가야지. 제 앞까지 가봐야지. 울어? 오빠 울어? 안 울어요. 내가 어떻게든 벌어올게. 안 풀어나 해가지고. 아, 좋다 좋다 재밌다. 아무 어떻게든 내가 벌어올게. 그러면 돈 벌면 연락해. 또 울어. 돈 벌면? 어 그때까지 어떻게 참아. 언제 벌지도 모르고. 그리고 당신도 잘 알듯이 방송 한번 나면 두 달 있다가 돈이 나온단 말이에요. 돈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네? 바로 주는 게 아니에요. 두 달 동안인데 두 달 동안 못 보는 겁니까? 당연하지. 돈 갖고 와. 돈 갖고 와. 야, 이거 돈을 갖고 오래. 아니. 그렇지. 돈을 야, 아니 돈을 벌면 뭐 또 울어. 야. 또 울어. 돈 벌면? 자 마지막 종국이 형. 아 됐다. 하지 말고 왜? 오빠 나 얼굴. 아 근데 이거는 좀 너무 웃긴 게. 형사로 아니 왜냐면 오빠를 그러니까. 스타일을 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 자 오빠 나 얼마나 사랑해? 아까 말 못했잖아. 나는 바로 뽀뽀를 먼저 해주지. 너 미쳐. 너 미쳐. 너 왜 뽀뽀해? 너는 뽀뽀에 미쳤냐? 너는 뽀뽀에 미쳤냐? 아까부터 계속 뽀뽀를 해준대. 아니 형 뽀뽀. 아니 무슨 뽀뽀를 계속해? 강아지도 아니고 뽀뽀이세요. 킹뽀뽀. 근데 이제 아, 나는 원래 그렇게 내 스타일인데 어떻게 해? 오빠. 오빠 운동 좀 그만해. 다른 오빠. 오빠 운동 좀 그만해. 어? 잠깐만. 오빠 운동 좀 그만해. 잠깐만. 야. 야, 가야 돼, 가야 돼. 계속 가야 돼. 계속 가, 계속 가. 진짜 당황해. 진짜 당황했어. 계속 가, 계속 가. 야, 야, 잔, 잔. 야, 야, 위협적이잖아. 진짜 당황해. 이거 이렇게 하고 당황했어. 이거 이렇게 하고 깨. 자, 계속 가, 계속 가. 진짜 당황해. 너 만날 때 안 할게. 너 먼저 만날게. 그건. 아니, 근데 지금 너무 근육이 커. 그래? 근데 지금 너무 근육이 커. 어? 싫어. 그 근육이 커서 싫어. 그 근육이 싫대. 너무 숨막 혀 폈으면 답답해. 너 이것 때문에 좋다 그랬잖아 처음에. 아니 근데 이게 너무 갈수록 커지니까 막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운다. 갈수록 커지니까. 얘가 너를 스트레스 받게? 어. 아 잠깐만. 아, 근데 운동을 오빠 적당히. 왜냐면 오빠 지금 중독자 같아. 중독자? 그러면 오빠 그냥 중독 같애라고 할 수 있는데 중독자라는 중독자 중독자는 좀 이상한데? 어, 중독자 같아. 그래서 오빠는 운동을 조금 줄일 필요성이 있어. 어, 질문이 너무 약한데? 나 먹지 중독자는 거 다 아까 나한테는 더 야 나한테 돈 갖고 와. 꼴두배기 싫어? 쳐다보지 마. 돈 갖고 와. 너무 너무 거 난 하려면 말잖아. 하다 뭐야. 얘는 다 말할 수 있는 질문을 하잖아. 운동하지 마. 아니 그러면 오빠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 아니 어 알았어 내가 돈 벌어 갈게 하면 되잖아. 나 근데 진짜 팩트를 꽂았잖아. 아니 너는 나한테 돈 갖고 라고 욱박 질렀잖아. 그래도 형은 형은 돈 갖 그러니까 돈을 갖고 와야 될 이유라도 있지. 나는 왜 꼴뱅이가 싫은 건데? 너는 처음에 붙여서 말해잖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나는 솔직히 내가 더 슬퍼. 돈이 없는 거 어떻게 갖다 주냐.